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엄마, 저예요. 그래, 나다. 어떡하지, 엄마? 아직도 이분들이 나를 몰라보시나요? 죄송합니다. 괜찮아야. 다음에 되면 되지 뭐. 엄마는 괜찮아. 마음 쓰지 마. 집에 일찍 들어와서 저녁 같이 먹자. 불고기도 해놨고 잡채도. 야, 좀 빨랑빨랑 받아라. 왜 이렇게 늦게 받니? 아까 왜 계속 꺼놓고? 오빠 아직 강의 하나 남았지, 오늘? 내말 전했어? 왜? 알았어. 암튼 너내말잘 들어. 오빠 오늘 생일이거든? 오빠랑 저녁 같이 먹기로 했는데, 근데 내가 늦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네가 오빠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기다려줘. 학교 근처에서 있으면 되잖아. 알았지? 책임져 너. 응. 승주야, 손님 가신다. 네. 아무래도 우리 딸 연애하나 보다. 아직도 그 녀석이냐?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병원으로 문상원 그꽉 막힌 그 놈. 아빠. 공부하는 놈도 다 그렇지 뭐. 아니, 그런데 이제 그 시간 강사 딱진 뜨는 거냐? 네, 이제 정식 교수예요. 그래? 오늘 그 녀석 술 한잔 사줘야 되겠구만. 아빠, 딱한 잔만? 야, 참, 잘 꾸몄네. 아이고, 여윤 사장 집참잘 꾸미셨습니다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가만히 있자. 따님 전공은? 아, 네, 미대 대학원생입니다. 그러시구만. 예술가시구만. 영솔지재네요. 인물도 고운데 재주까지 많다니 윤 사장 부럽습니다. 아니옵시다. 부끄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작은 아드님 말고 큰 아드님도 또 있죠? 예, 지금 유학 중에 있습니다. 아, 예. 아예. 아,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 옆이거든요. 여기서 어디요? 아, 예, 교회 끼고 옆으로요. 알겠습니다.
인정 그렇게밖에 못해? 이게 죽으려고 누가 누구더라 했으면 지금. 멀쩡하구만 뭘. 야야! 사람이 다쳤으면 괜찮습니까? 안 다쳤습니까 하는 게 먼저지. 이런 양아치 같은 자식이. 야, 넌 죽었어. 야, 야! 에이씨, 안 그래도 꿀꿀한데. 야! 너 얼마면 되는데? 뭐? 돈 바라는 거 아니야, 아픈 척하는 거. 액수나 말해. 이 자식이 돈이고 나발이고. 너 오늘 내가 사람 한번 만들어야겠다. 내가 참고 좀 조용히 좀 살라 그랬거든. 옛날 건투 좀 했거든. 덤벼. 가도 되겠지? 뭐? 됐냐? 야야! 너 핸드폰하고 주민등록증 내놔봐. 빨리! 뭐? 아, 너 이름 대라고, 이름! 주민번호랑. 너 유학생이냐? 아휴, 비싼 돈 들여서 공부나 할 것이지. 이게 뭐냐, 이게? 아휴. 야! 여기 행님이라고 적어놓은 게 내 이름이거든? 행님! 알지? 요즘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이따 일 끝나고 전화할지도 몰라요. 만일에 너 내 전화 피하는 날엔 그때 알아서 해. 뺑소니로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! 행님? 여러 번 해봤나 보다. 잘하는데? 야! 저게 이씨, 넌 뒤졌어.